혈당을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 혈당을 낮추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? 제일 첫 번째는 천천히 드시면 좋겠다. 예, 먹는 속도를 한 20% 늦추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꼭 식탁에 시계 놔둬라. 20분에 먹는다, 20분에.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그래야 됩니다. 예전에 군대 가서 막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먹었다 하면 5분, 10분 안에 다 먹거든요. 모든 과식은 빨리 먹어서 옵니다. 그래서 천천히 드시자. 안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난 천천히 먹는 거야. 그러면 정말 좋겠다. 또 하나는 드시고 난 다음에 앉아있지 말자. 아, 제가 요새 이제 혈당하고 영양을 주는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연구를 해보니까 밥 먹고 30분째 혈당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에요. 특히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입니다, 저녁 때. 그래요, 예. 늦게 들어와서 저녁 때 먹고 그냥 퍼지면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, 저녁 드시면은 꼭 운동하고. 뭐, 홍준환 씨 예전에 운동했던 게 지금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이 생각나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한번 재보시라 그래요. 아,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,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을 때 먹는 거잖아요. 혈당이 70 이하면 드셔도 좋습니다. 혈당이 120인데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먹으려고 그럴 때 그냥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참자. 섭섭하다고 먹어버릇하면 그게 뇌가 기억해요.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출출해지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먹어버릇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해보셔라. 여기다 네, 여기다 조그만 거 하나 달면요. 5분 간격으로 혈당이 계속 재져요. 저한테 처음 당뇨를 진단받고 교육을 시작할 때는 전꼭 권합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러려니까 가격이 좀 나가지만 환자분이 얻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한 번은 보시면, 아,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이걸 바꾸면 되는구나. 그래서 그냥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는 오랜 그 당뇨 투병 끝에 참 어렵긴 어렵죠. 사실은 이게 이거 안 먹고 많이 안 먹고 슬슬 먹고 하면은 분명히 좋아져요. 그런데 이 먹는 거 끊는 거요. 너무 이거 힘들어요. 정말 어려워, 그죠? 맞아. 아, 그냥 이거 입 놀리고 싶어가지고. 네. 차라리 빨리 좋은 약을 만드세요. 한 번에 낫는 거. 아니, 이게 뭐 굉장한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요새 이제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바뀔 걸로 생각은 하는데 그 약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생각을 바꿔야 돼. 생각을 바꿔야 된다. 우리가 1등 하는 친구 보면은 너 놀아 그러면 막 불안해해요. 아, 나 공부, 이 맞아. 시간이 공부할 시간인데 날 보러 놀래네. 막 불안해해요. 근데 오히려 공부하고 잠깐 놀면은 즐겁게 놀수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그게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, 그리고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먹어서 속상하잖아요. 정말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. 감자, 고구마, 옥수수, 무진장 올리잖아요. 그런 음식들을 한 3개월을 좀 절식을 하시고 다른 걸좀 맛있게 해서 드시다 보면은,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지? 야, 그거 먹으면 혈당 얼마나 올라가는데 그걸 먹게 돼? 이제 그렇게 마음이 훅 변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전히 뭐 몸에 익으신 분들 보면 가끔 드세요. 대신에 나가서 금방 뛰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서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. 습관이 바꾸면 내 모든 태도가 바꿔지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잘 넘어가시면 아마 좋은 치료법이 곧 나올 걸로 예,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